하고 약간 뭔가 비어있는데 그래서 탁 찍어서 아 이 사운드야 라고 하신 사운드가 있었어요. 물에 있지만 물에 있지 않은 것 같은 사운드라는 것도 혹시 제가 그 말을 왜 했을까요? 세상의 모든 게임 관련 직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버프를 드립니다. 버프가 필요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혹시 두 분은 사운드 팀에서 일을 한다 혹은 게임 사운드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나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나무 발판 같은 걸 들고 신발 소리를 내서 막 사운드를 입힌다든지 혹은 막 도구를 이용해서 일상 속의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선입견 같지만 되게 피아노 같은 악기를 잘 다루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굉장한 고정관념. 흔히들 영화에서 보는 사운드 제작하는 장면을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서로 호밍을 하면서 음악을 만들 것 같다든지 아니면 막 악기를 치면서 이거 어때 저거 어때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이럴 것 같은데 악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은 이제 컴퓨터 음악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물론 이제 내가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다면 그 악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 악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공돌이 같은 느낌으로 작업하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편견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런 발소리를 만들어내고 이런 걸 실제 작업할 때 해보신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그 분야는 저희 쪽 분야는 아니고 폴리 아티스트라고 하는 이렇게 발소리, 박수 소리, 뭐 고기를 손으로 치고 기상천외한 그런 작업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녹음해서 만들어진 리소스를 저희가 가지고 와서 사운드 제작에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게임 회사, 게임 제작에 있어서 사운드 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음악, 음성, 효과음과 같은 사운드 리소스를 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게임에 필요한 각종 사운드 출력과 관련된 메커니적인 부분들도 저희가 담당을 하게 되고요. 소속된 회사에 따라서는 사운드의 기획이나 혹은 사운드의 외주 관리, 마케팅 관련 업무까지도 다 같이 하게 됩니다. 이 넷마블 N2 사운드 팀만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저희 팀은 작업실이 있습니다. 사운드 팀에게 작업실은 필수적인 요소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사실 작업실을 모두 갖추지 못하는 회사들이 많은 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팀 5명은 모두 아주 정예 멤버들이라서 서로 많은 의사소통을 하고 관련 노하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제 미디어가 많이 발달해가면서 영화, 광고, 드라마, 애니메이션처럼 사운드를 필요로 하는 직무가 엄청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게임에서의 사운드 팀이 갖는 어떤 차별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방송, 광고 등 다른 분야들은 데일리 단위로 작업 일정을 산정해서 업무 수행을 하고 있고요. 게임 사운드는 좀 더 큰 단위의 목표 일정을 가지고 일정을 산정하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다른 업계는 사운드를 잘 만들어서 마무리하는 것까지가 사운드 팀의 역할이라면 게임에서의 사운드 팀의 역할은 엔진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혹은 기기에서 어떻게 출력되는지 이런 기기 안정성적인 메커니즘도 모두 포함됩니다. 예전에는 OS 차이에 따라서 사운드도 개발도 많이 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OS에 따른 차이는 많이 없고요. 오히려 기기 성능에 따른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기 성능에 따라서 어디까지 사운드를 출력해줄지 그런 설정들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게임이 론칭될 때 사운드팀의 업무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흔히들 아시는 프로토타입 제작 때부터 사운드팀의 역할은 시작됩니다. 기획팀이나 개발팀과 함께 사운드 방향성이나 어떻게 출력될지 여부도 결정하게 되고 프로그램팀에게 사운드 관련 툴 제작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프로토타입이 통과가 되면 그 이후 아트팀에서 만드는 애니메이션이나 이펙트 제작에 따라서 사운드도 같이 제작을 하게 되고요. 이때쯤부터 BGM 제작이 시작되게 됩니다.
BGM 제작은 스케치나 레퍼런스를 통해서 전체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고 게임 제작을 하다 보면 잘 조립됐는지 계속 확인, 수정을 하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음성이 필요할지 여부를 결정해서 송후 녹음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계속 수정과 반복, 수정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런칭을 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마케팅에 필요한 리소스도 제공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을 들어보니까 정말 생각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담당하신 작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모드의 마블부터 스톤에이지 비긴즈나 스톤엠, 머지쿵야 아일랜드 등도 작업했었고 최근에는 시네탑 새로운 세계도 런칭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네탑 새로운 세계를 런칭 때부터 엄청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특히 어떤 부분에 신경 쓰셨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워낙 유명한 IP이기도 하고 드라마가 워낙 좋기도 유명하게 돼서 저희는 드라마적 사운드를 크게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성우 캐스팅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는데 기존 애니메이션 성우를 그대로 섭외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 캐릭터성을 바꿔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교체하는 그런 성우도 있었습니다. 효과음에서 작업하는 신수라는 존재가 있는데요. 게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인데 물에 있는 것 같지만 물에 있지 않거나 혹은 물을 사용한 전투 이런 부분에서도 큰 신경을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물에 있지만 물에 있지 않은 것 같은 사운드라는 것도 혹시 네, 제가 그 말을 왜 했을까요? 신에 나온 신수들이 공간에 물을 꽉 채워놓은 듯한 느낌을 주곤 있지만 캐릭터의 움직임이나 연출되는 상황들은 물에 있지 않은 듯한 그런 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속 느낌을 주지만 물에 있지 않은 듯한 사운드를 표현하는 게 좀 과제였던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또 시네탑 게임을 생각을 해보면 5대5로 전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10명의 사운드를 다 만들어야 되고 그걸 어떻게 유저에게 들려줄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시네탑에서는 5대5 난전이라는 것이 정말 큰 과제였는데요. 5대5 사운드를 전부 출력하게 되면 사운드가 굉장히 시끄럽기 때문에 어디까지 선택해서 사운드를 출력할지에 대해서 온갖 경우의 수를 조합해서 샘플 영상을 만들고 개발팀과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내 캐릭터 사운드만 출력하는 방향을 가장 좋다고 판단하게 돼서 내 캐릭터는 디테일하게 그리고 저 캐릭터는 디테일하지 않은 방향으로 사운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말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게임 작업을 계속 해보시면서 느낀 가장 좋은 게임 사운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현 시점에서 느끼는 가장 좋은 BGM은 게임에 너무 잘 녹아들어서 제가 듣고는 있지만 들은 것 같지 않을 정도로 표현이 잘 돼 있고 그리고 퀄리티는 떨어지지 않는 느낌, 그 느낌을 주는 BGM이 더 좋은 BGM이라고 생각하고요. 효과음 같은 경우는 확실히 유저 반응을 탁탁 터져주면서 그리고 유저가 인상 깊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효과음들이 좋은 효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그 기준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셨을 때 이 좋은 BGM이라고 생각하셨던 혹은 좋은 효과음이라고 생각하셨던 그런 예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저희가 만든 시네탑 새로운 세계에서 나오는 드라마 컷신, 컷신적 사운드들은 정말 제가 생각해도 잘 만들어진 컷신 BGM이나 효과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모두의 마블에 난투전이라는 컨텐츠 업데이트 되는데 거기에 사용된 BGM도 훌륭한 BGM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작업을 많이 이제 참여를 해보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뿌듯하셨던 순간이 언제인지 좀 궁금해요. 일단 런칭을 하거나 업데이트 했을 때 사운드 관련 칭찬해 주시는 유저분들이 계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힘이 나고 저희가 우연히 어떤 유저분의 그 유튜브 채널을 알게 됐는데 거기 그분께서 모드의 마블에 사용된 모든 BGM들을 자꾸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우연히 그걸 발견하고는 제가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반면에 작업하면서 아 이거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셨던 사운드 작업이 있을까요? 예전 모두의 마블 주사위 작업 중 특정 주사위에서 기획팀의 요구가 이 주사위는 텅 비었지만 꽉 차야 돼 라는 요구를 받게 됐었어요. 사실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운드를 아트에 맞게 계속 작업을 했었는데 계속 이 사운드가 아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수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사운드 제작은 완료가 됐고 담당자분께서 책상을 탁 찍어서 아 이 사운드야 라고 하신 사운드가 있었어요. 결국 그 사운드로 사운드 제작은 완료가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주 꽉 찬 사운드였습니다. 네, 그럼 입장을 바꿔서 제가 모마 주사위 기획자인데 텅 빈데 꽉 찬 소리를 내달라 라고 했을 때 두 분은 어떤 사운드가 먼저 떠오르실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 같은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운드는 잘 익은 수박 사운드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텅 하고 약간 뭔가 비어있는데 또 그게 되게 꽉 차있는 사운드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데서 레퍼런스를 따왔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외계인이나 괴물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목소리에 되게 특수 효과가 걸린 것 같은 그런 사운드도 있잖아요. 깔끔한 목소리가 그대로 나오는 그런 영역의 작업과 차이가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일단 게임의 해당 캐릭터들의 기획 방향성에 따라서 특수 효과들은 산정해놓고 녹음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해놓고 보니 이걸 해야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실제로 그걸 기획에 포함시키게 되는 경우는 녹음할 때 특수 효과를 조금만 걸고 성우들이 너무 걸면 방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후반 작업으로 완전한 그런 괴수나 외계인 형태의 사운드로 변경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처음에는 그런 방향성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변경이 됐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존 사운드를 최대한 저희가 망가뜨려서 좀 더 이제 괴수스럽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운드 관련돼서 일을 하시다 보면 직업병도 좀 생기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콘텐츠 관련 청력은 굉장히 예민해지는데 사람과 대화하거나 평소 일상생활에서 들리는 청력이 조금 감퇴한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또 흔히 말하는 가는 기가 먹는다라는 그런 현상이 오게 되는데요. 저희 팀 회식 가면은 귀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요즘은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휴대폰 모바일 게임도 있고 PC 게임도 있고 콘솔 게임도 있고 있을 텐데 사운드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트와 마찬가지로 모바일에서는 출력할 수 있는 최대 사운드 수가 콘솔 기기들보다는 한정적이어서 그런 부분 관리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히려 콘솔이나 PC에서는 사실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다 펼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건데 혹시 사운드라는 이 직무와 그리고 게임 업계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어릴 때부터 게임이랑 음악을 둘 다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공은 대학에서 이제 음악과 음향과 관련된 부분을 전공을 했고요. 졸업을 하고 방송이나 광고 쪽에서 사운드 관련 직군을 수행하다가 제가 게임을 원래도 좋아하는데 게임 쪽 사운드 일을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게임 쪽 사운드로 전향하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 또 음악을 좋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제일 혹시 좋아하는 음악 장르나 어떤 그런 게 살짝 궁금해지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장르를 게임으로 표현할 기회가 많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르는 재즈나 펑크 같은 그런 브라스 밴드나 혹은 재즈 밴드 이런 스타일 음악들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재즈라는 장르가 게임에 사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장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게임에 사용하기 좋은 장르 혹은 게임에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장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걸까요? 구분을 자기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모드의 마블에서도 재즈나 그런 장르들이 사용된 적은 있어요. 맵의 방향성이 거기에 맞아서 이제 몇 번 사용됐던 적이 있거든요.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대부분 게임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이나 혹은 그래픽 스타일들이 오케스트라나 혹은 하이브리드 스타일의 그런 영상에 맞게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재즈나 혹은 여타 장르의 BGM을 접할 기회가 흔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긴 하죠. 오랜 기간 창작 관련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창작에 원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으실까요? 제 하루의 활력은 일단 게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퇴근하고 게임을 하고 새로운 게임이 나오면 하고 싶고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요. 저는 게이머이자 사운드 개발자이기도 하다는 게 저에게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사운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뭐 가야 되는 학과나 다른 공부법 같은 게 있을까요? 반드시 관련 학과나 아카데미 수료를 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일은 공부 열심히 해서 이쪽 일을 작업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추천하는 공부 방법은 각종 영상물이나 혹은 게임의 애니메이션 리소스 같은 것에 사운드를 모두 없앤 백지 상태에서 사운드를 한번 쫙 입혀보는 그런 공부 방법을 추천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운드를 들어보는 것도 좋은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 네, 사실 뭐든지 많이 듣는 게 정말 중요해요. 사운드는 정말 내가 하고 내가 보는 것도 중요한데 계속 듣고 계속 듣고 듣고 듣는 게 정말 중요해요. 듣고 잘 이해하고 듣는 것이 잘 돼야 내가 잘 표현할 수 있거든요. 게임 업계 사운드 직무 담당자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창의성이나 기술적인 요소 이런 부분도 중요는 합니다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게임 사운드는 전문적인 분야를 비전문가에게 평가를 받는 몇 안 되는 게임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현재 작업 중인 개발자들은 모두 사운드 비전문가지만 그분들과 함께 대중들이 공감할 만한 사운드를 얻으려면 그분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좋은 결과물을 그래야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오신 것 같은데 앞으로 김영현님 본인과 그리고 넷마블앤2 사운드팀에 참여하고 싶은 프로젝트 혹은 비전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는 3D RPG 게임을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어서 기존 모바일 게임보다는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한 사운드를 요구하기 때문에 훨씬 힘든 작업이 요구되지만 저희에겐 또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운드를 포함해서 게임 업계를 꿈꾸는 미래 지망생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미래 업계 동업자 여러분, 게임 많이 하시고 작업도 많이 하시고 무엇이든 많이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현실 랭커 대기 프로젝트 버프가 필요해.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우선 게임 회사에서 사운드 팀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정말 생각한 것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많은 것을 배운 것 같고 게임을 서비스하는 플랫폼이나 디바이스에 따라서 업무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업계에 오래 계셨던 실무자분을 이렇게 만나 뵙고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 들으면서 사운드 업계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사운드 업계를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참 많이 뿌듯하고요. 그리고 저희 업계를 전공하시는 분들이나 저희 업계를 구직을 희망하시는 분들 그리고 게임 사운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궁금한 게 네. 생겼는데 피드백을 많이 주고받으실 거예요. 네. 첫 번째 게 제일 좋네요. 그걸로 가져가는 경우가 사운드 팀에서도 있었는지 궁금해요.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어요. 저희 BGM 작업 중에 특정 BGM이 6개월 동안 수정한 적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수정본을 계속 전달했는데 계속 특정 부분에서 아주 미세한 수정을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6개월 전 상태께 이제 픽스됐어요. 물론 그 픽스하신 분은 그게 수정된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만드는 입장에서 약간 조금 허탈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수정하게 되면 드디어 끝냈다. 이게 더 고통 같아요.